안녕하세요. 허옥동 섬유부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늘 연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쥐띠 가겠습니다. 쥐띠는 오늘 열정이 되게 강하게 밀려오고요. 내 꿈을 가졌던 거, 꿈으로 생각했던 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뭐를 해도 되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먼 미래를 보면 저한테 큰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정도 꿈, 이 정도 열정을 갖고 가는 거는 큰 도움이 될지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정을 가지고 보내시면 참 좋아요.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오늘 일을 하실 때 일머리 순서만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오늘 이쪽에서는 성과가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이득이 따라오고 손실을 보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저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오늘 순서만 잘 잡으시면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배우자나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우자나 자녀분 때문에 속상할 일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씨가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혼자 속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이해를 해볼까 하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탈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오늘 날려보내고 싶어요. 이게 잘 지냈던 연인인데도 어떻게 좀 말다툼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이래저래 좀 싸움을 하셨는지 그냥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표현을 제가 날려버리고 싶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다고 확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싸웠으면 하루 이틀 뛰었다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되도록이면 오늘 안 싸우시는 것도 좋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들 거니까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그냥 아니면은 싸울 것 같으면 느낌이 안 좋으면 만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재물운이 막 상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오늘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어디 올 생각 없니? 이러면서 이동 제한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또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계획도 하는 것도 좋고 이동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절대 그런 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쭤만 보시고 생각만 하시고 계획도 물어만 보시고 괜찮다 하면은 생각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술을 드시면서 좋은 대화, 좋은 얘기 나누면서 하루를 지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그동안에 힘들어서 뭐 마음이 들떠있고 마음이 불안했었고 아니면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자정이 안 됐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그렇게 편안한 그런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신경 쓸 일이 있어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 편했을 때 조금 그 마음을 좀 즐겨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너무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다급하게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다급한 거 좀 내려놓으시고 막 빨리 가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지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어제 너무 즐겁게 노셨나요? 아니면 어제 기분이 좋다고 너무 들떠 있었나요? 몸이 지치셨나 봐요. 오늘은 몸이 나르네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좀 일을 빨리 마치고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즐겼나 보다. 이러면서 조금 후회를 하게 되네요.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오늘 그냥 얼굴에서 자꾸 웃음빛이 돌아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요. 이래저래 뭐를 해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혹시나 소자 분야가 있으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볼까? 투자처를 좀 찾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너무 큰 돈이 아니고 소량으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오늘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작은 것에도 되게 소중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너무 넓게만 보고 너무 큰 것만 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쪽을 조금 반성하게 돼요. 작은 것도 이렇게 소중한 거를 왜 이제 느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저래 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슬럼프가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 좀 지쳤나 봐요. 힘들었었나 봐요. 휴식을 많이 못 취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지친 마음을 조금 달래주시고 힘든 몸을 좀 휴식 좀 하시고 잘 오늘 하루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월요일 끝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불경기라 사업이 잘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문제로 힘드시군요. 060-700-8700으로 전화주세요. 소문난 쪽집게 신점이 내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700-8700으로 전화주세요. 네. 몸이 축축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700-8700으로 전화 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통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릴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영적 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